이게 어디야? 우리는 거기를 짜고 난 참. 그럼 간판이 앉아서. 잊어버렸는지
군대입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노래하면서 항상 어느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박수를 쳐주실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예, 제 예상대로 오늘은 3번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러고 계세요. 이렇게 네, 그 노래할 때 이렇게 반응을 주신다는 거는 노래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힘과 용기가 됩니다. 또 되게 얌전하게 생기신 언니께서 오 이것까지 해주셔가지고 칵테일 한잔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 추가로 네. 혹시 지금 좀 많이 드셔서 오늘 불가능하시면 뭐 쿠폰으로라도 드릴게요. 네 아니면 다른 안주 종류라도 네 말씀하십시오. 아 칵테일 좋아요. 네네 칵테일 오늘 우리 그레이시가 하지 마요. 아 네네 아까 뭐 약간 그 저희가 이제 신메뉴로 만들고 있는 거 한번 타드려볼까 했더니 너무 독해서 안 드실 것 같은가 봐요. 네, X자를 표시했습니다. 네. 혹시 메뉴 없는 거라도 또 뭐 이렇게 뭐 달달한 정도, 드라이한 정도 얘기해 주시면 네, 또 맛있게 또 믹싱해 드리겠습니다. 첫 곡으로 전해드린 곡은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에 삽입된 곡인데요. 곡 중에서 곽진원 씨가 이 곡을 부르셨어요. 유재하 씨의 노래인데 우울한 편지라는 곡 전해드렸고요.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전해드리니까 듣고 싶으신 곡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.